제작진은 한 사립대학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2013년 1월 7일이고요. 이제 천장을 설득하려고 천장 길을 내려갔을 때만 바로 바닥에 무릎 꿇고 자기 남편이 서울에 진급을 하니까 그때 나가겠다. 그때까지만 나가. 서울 S여대 심총장. 의류학과 교수에서 총무이사, 법인 이사장을 거쳐 2007년 총장으로 부임한 그녀는 이 학교 최초의 연임 총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우수한 사람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4년 동안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리더십을 내세우되 파격적인 행보에 젊은 교육자로도 잘 알려진 인물. 그런데 늘 당당했던 총장이 학교 관계자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곤란하고 남편이 진급한 후에 학교를 나가겠다고 읍소했다는 것. 도대체 총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 대학의 총장이 학교 관계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PD수첩은 이 사건과 관련한 한 건의 문서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는 학교를 사랑하는 가족 일동 앞으로 도착한 익명의 투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사립대 비리 전횡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20여 장에 달하는 투서는 총장을 향한 탄원이었습니다. 교직원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 부당한 교비 사용, 횡령 배임 등의 35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투서는 S여대의 전현직 관계자들에게 배달돼 왔다고 합니다. 그거 딱 보는 순간 진짜 속이 후련했어요. 누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준 듯한 느낌. 제가 아는 부분이나 소문이나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대부분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대부분이 사실이구나.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만난 이 학교의 학생 한 명도 똑같은 내용의 투서를 내밀었습니다. 그걸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엄청 많은 의혹들이 거기 적혀 있었고 학교를 사유화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지난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점이기도 한데 이렇게 약간 구체적으로 드러나니까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들어오니까 이제 총장 쪽에서는 다 허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럴 게 아니라 전문 조사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뢰를 합시다. 거짓 투서라고 일축했다는 심 총장. 그런데 진상 조사가 거론되자 갑자기 총장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빠만 용서해달라고 의미 없어. 그래서 잘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총을 울면 무릎 꿇고 일단 사퇴는 할 수 없고 남편이 지금까지 기다려주면 후 나가겠다고 하다. 학교 관계자 앞에서는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정작 조사에는 불성실했다고 합니다. 서류를 보내달라. 하나도 안 보내줬습니다. 네. 보고서상에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단 하나도 안 보내줬어요. 단 한 건도. 네. 뭐 그쪽 그 세종 회계사는 회계 쪽을 보려면 학교의 그 회계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하나도 안 보여주고 증빙 자료 예를 들어서 영수증 같은 거 내놔라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조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게 완성된 조사 보고서. 대형 로펌과 회계사가 투입된 이 조사에서 총장의 비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 총장이 부임하고 4년 동안 특별 채용된 교원은 76명. 그중 일부는 채용 비리가 확인된다는 결과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예. 사과사에 네. 76건.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전체 교원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지금 한 300명이 좀 못 되죠. 예. 300명이 좀 못 되면 거의 4분의 1 정도를.
그게 전임교원만 그렇습니다. 전임교원. 비전임까지는 105명이에요.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인사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다수는 심 총장과 남편을 중심으로 한 친인척, 지인 관계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육군 장성인 심 총장의 남편. 에스여대 윤모 교수는 총장의 남편과 육사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 총장은 학교의 학군단 운영에 관련한 교수를 뽑기 위해 특별 채용 후보로 윤 교수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교수의 자질 유무와 별개로 방학을 앞둔 이례적인 날짜에 굳이 특별 채용을 고집한 임용 과정. 조사 보고는 총장의 개인적 의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사자인 윤 교수는 어떤 입장일까? 기자회견도 하고 학생들이 뭐 그 총장님의 남편분 되시는 분이랑 이제 아시는 사이여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그 밀리터 출신이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응? 아는 사람이라더라, 성됐다더라 이런 얘기. 저도 그 황당하죠. 저도 뭐 나름대로 절차 학교에서 뭐 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서류 내서 서류 합격됐다고 해갖고 또 면접하러 오라고 해서 면접하고 그것도 저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었잖아요. 일부러 항공 그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학교에서 요구하는 절차대로 다 해가지고 그 했는데. 처음에 그걸로 안 된다, 좀 황당한 거죠. 응. 응. 그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조사 보고서에 이름이 오른 다른 교수들도 찾아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거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전 MBC에서 왔는데요. 결혼식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쟁점은 저 위쪽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 이름을 보셨다니까 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얘기 안 했다더니 한다고 어떻게. 교원을 임용하는 데 있어 총장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전직 교수의 경험을 들어봤습니다. 학사도 아니고 학사 출신이 유일하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 다 지금 어플라이를 했냐? 그러고선 선생님은 뭘 도대체 강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영어를 할 수 있대요. 아니 의대를 나오시고서 지금 의학 과목 중에 생리학이나 미생물학이나 유전학이나 뭐 세포학이나 이런 것 중에 뭐를 하시냐고 제가 물은 거지. 영어 강의는 우리 영문학과가 있거든요. 부족한 자격 요건에도 불구하고 최종 면접까지 올라와 있었던 후보. 그런데 공개 면접장에서 총장의 영향력은 실로 컸다고 합니다. 총장이 A를 딱 쓰니까 뭐 이사장도 A 쓰고 나머지 부총장 이하 다 거기 참석했던 사람이 전부 A를 써요. 그래서 저는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그만큼 공격적으로 제가 아니다. 여기에 공격자라고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총장 A를 딱 준다는 뜻은 이미 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제2조 공개 채용 원칙 등 신규 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 채용은 비공개 전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의 2 특별 채용 제2항 특별 채용에 관한 응모 자격, 심사 기준 및 심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또 당연히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 채용이라고 해서 당연히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한다거나 자격 요건이라든가 심사 절차나 방법들을 총장이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원 임용 관련 규정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총장 측은 자신을 향한 비리 조사 보고서에 반박하며 다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용 과정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고 특별 채용은 요즘 교육계의 경향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수 임용에 관한 의혹들이 불거지자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
본의 아니게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이들은 결국 수업을 듣는 학생들입니다. 6년 전부터 교수님이 계속 맡아오시던 수업이어서 저희가 입학하기 전에도 이 교수님이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바뀌시고 그런데 그 개강 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학교 측에서도 그냥 교수 이름에 미정 이렇게만 써 있고 아무런 말도 없이 있다가 이제 다른 교수님으로 대체가 되셨더라고요. 재계약 형태로 7년째 S여대에서 전공 과목을 가르쳤던 한 교수. 어느 날 갑자기 강의를 빼앗겼습니다. 월요일날 개강을 해서 학교에 이제 등교하고 그 홈피를 들어가 보니까 저희 과에 이제 다른 분이 이름으로 그 제 강좌 옆에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여튼 굉장히 제가 좀 많이 당황했고.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교수는 학교 전체가 총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강의에 대해서 학생들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8이에요. 그리고 모 학생은 자기가 이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등록금을 내는 이유다. 그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그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공으로 다른 사람을 뽑겠다라는 것을 광고에 내라는 것을 학과에 얘기했고 학과에서 전원이 동의하고 저만 빼고 동의하고 제출을 했다는 거. 그거는 그것에 훨씬 누가 누구를 싫어해서 어쨌든 날 떠나서 그 상황을 다 같이 조장했다는 거. 아직 오지도 않은 새 교수 자리를 만들어 놓기 위해 전공도 아닌 교수에게 임시로 과목을 떠맡긴 상황. 갑작스레 강의를 박탈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저로서는 하여튼 좀 그 총장 측에 좀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발언을 좀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뭔가 불이익을 주고 싶었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뭐 거의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강의를 그런 식으로 그 뭐 몰수해가면서 탄압을 했는데 그 뭐 제2명 대상으로 올리겠습니까? 특별 채용이 되었다고 해서 채용된 교수의 자질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S여대의 임용 과정에서 총장이 특별 채용을 통해 자신의 인사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S여대의 교수 임용 비리가 모두 사실이라면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 보고서의 또 다른 의혹은 좀 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과 관련된 돈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S여대 제2캠퍼스. 심 총장의 강한 추진력으로 준공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갤러리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외관. 하지만 내부 실상은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초호화 총장실에서 강아지를 키우기도 했다는 심 총장. 해외에서 학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자리가 모시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열린데 갑자기 학장이 이제 여기부터 나가시라고 했는데 손님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걔가 이대로 탁 나가고 이 학장님이 외국 학장님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고 세상에 어떻게 학교에서 걔가 이렇게 쫓아다니느냐고. 심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기견을 보살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2캠퍼스의 교수 연구실에도 감춰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창문에 벽이 붙을 수는 없잖아요. 창문 지금 쇠 틀에 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 여기 창문에 지금 막았잖아요. 벽을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옆에 방을 가보면 이런 튀어나온 벽이 외벽이 있어요. 외벽이 있어요? 그럼 거기가 원래 7평 자리예요. 거기랑 벽이 세워져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딱 막... 번듯한 외관과 달리 조금 황당한 구조. 설계도상 약 23제곱미터였던 교수 연구실은 총장의 지시로 약 18제곱미터로 축소됐다고 합니다. 계약직 교수들은 이 연구실을 두 명이 같이 쓰는 실정. 심 총장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제2캠퍼스 곳곳은 설계 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측 결과 연구실은 약 18제곱미터입니다.
설계가 변경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총장 측은 이를 지불하지 않았고 건설사와 학교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의류학을 전공한 심 총장은 본인이 직접 패션쇼 모델로 서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패션쇼에서 두터운 친분을 과시한 모 디자이너와는 남편 쪽 친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쪽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디자이너가 학교 쪽에 납품한 기념품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념품 관련 제가 안 했거든요. 총장실에서 했어요. 네, 총장실에서 비서들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어디 갈 때 기념품 좀 달라. 넥타이, 고급 여행 가방 등 4년간 거래가 총 2억 4천만 원이 넘는 학교 기념품. 조사 결과 일부 거래는 공개 입찰로 보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념품을 납품한 디자이너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뭐 탐험사가 좀 접수가 돼서 그래서 뭐 공개 입찰이 아니라 또 선생님하고 그 네. 제가 그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정 당당하게 네. 여기서 다 그쪽에서 내고 해갖고 이제 확인 차원에서 샘플 뭐 다 했었기 때문에 네.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요, 저 여기 취재할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 없어요? 정정 당당하게 네. 샘플까지도 원에서 갖다 줬고 다 해서 친인척한테 맡겼고 물론 명분은 되죠. 싸게 해준다 뭐 한다 이러지만은 학교로서는 제가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입찰 같은 거 해가면서도 상당 부분 굉장히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해서 수가 좀 없었어요. 이제 결국은 위에서 지시를 하고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분위기가 아니면 사표 내는 건데. 총장의 권한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학교 아니라면 갖가지 전횡을 일삼기 쉬운 구조였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이 사이에서는 일단 큰 틀에서 예산만 승인을 받으면 그 내부적으로 쓰는 걸 조정하거나 네. 뭐 하는 거고는 아마 총장이 거의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이 결정하면 입시상은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천만 원 아니라 1억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 납부하는 입학 전형료. 입학 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들은 실비 명목의 입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11년 한 해 이 입시 수당 1,800여만 원이 심 총장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새벽부터 나왔다고 이런 걸 카운트해갖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이런 입시 수당 있고 그러면 재무팀 이렇게 막 고치고 이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그런 거를 안 고치더라고요. 그냥 해서 결제 올라오면 그때 아는 거예요. 총장 측 보고서는 심 총장이 입시의 전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했고 또한 교직원 수당 인상률이 이와 비슷하다며 반박합니다. S여대의 교수회는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심 총장의 입시 수당은 학교 자체의 규정에 따랐기 때문에 부당 수령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다른 사립대학의 경우는 어떨까? 혹시 타 학교에서 총장님이나 총장님이 입시 수당을 받으신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가요? 저는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1,800만 원의 입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입시에 관여를 하고 일을 하고 시간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좀 보시나요? 글쎄요. 1,800만 원이라고 하면 물론 학교별로 직급별로 이제 그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의 기준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수당의 그 이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1,800만 원의 가치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제기된 갖가지 의혹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총장 측은 인터뷰를 거절한다고 알려왔습니다. S여대 학생을 만난 곳은 학교 근처의 편의점. 일주일에 두 번, 시급 5,120원. 한 달이면 30만 원이 좀 못 되는 벌이.
저녁에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든 거는 두 개씩 하면 생활이 될 줄 알았는데 두 개씩 해도 돈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등록금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룸메이트와 분담하곤 있지만 서울의 월세와 생활비는 학생인 진주에겐 큰 부담입니다. 등록금이 지금 미컴 같은 경우는 얼마인가요? 390? 390 정도? 네. 매달 10만 원씩 학자금 대출이자, 집이자, 집세 이런 걸 하니까 막 40만 원? 이자만 4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했죠.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난 아직 졸업도 안 했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는데.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원래 두 개씩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삶이 담보가 안 되니까. S여대는 재단의 자산 전입금 없이 교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비 회계를 차지하는 건 학생들의 등록금. S여대의 법정 부담금 부담률은 전국 사립대 평균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결국 등록금으로 학교의 법정 부담금까지 내고 있는 셈. 모든 건 학생들의 몫이 됩니다. 이 비리 문제가 사실 등록금 가지고 그런 거 한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났죠. 어떻게 그렇게 내가 고생하고 부모님이 고생하고 빚까지 내가면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돈으로 그런 걸 하냐. 이게 의혹이라도 사실 되게 불쾌하고 분노스러운 거잖아요. 이런 의혹이 있는 것 자체가. 학교 설립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고 책임자인 총장이 인사권과 더불어 교비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탄원서가 떠돌기 시작한 지 만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왜 이 문제는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학교 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총장의 비리 의혹이 기재된 투서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떠돌았습니다. 내용을 공유하게 된 일부 학생들은 학교 측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고 작년 9월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학기가 지나도록 학교 측은 활동을 저지하려고만 했지 진상규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학생으로는 유일하게 투서를 받았던 미나 씨. 그런데 지난 4월 집으로 또 한 건의 우편물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경찰로부터 온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이나 업무방해죄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처음엔 진짜 뭐 때문에 온 건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처음엔 잘못 온 건가 뭐 보이스피싱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수사 의뢰한 당사자가 누구라고 그때 당사에 대해서 하던가요? 그때 이라고 써져 있는 걸 봤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학교 학생처장이시고 법학과 교수님이시죠. 경찰 조사를 받은 학생은 모두 6명. 수상 요구서 딱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제일 처음으로 먼저 들었고 배우 세력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느낌 있잖아요. 어디 가입된 데가 있냐라던가 이런 되게 사실 이 사건하고 동떨어진 질문들을 많이 물어본다던가. 현재 학생들은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사례를 한 주체는 어디인가요? 그 작년도 10월 24일경에 그 학교 측에서 수사를 의뢰를 했어요. 학교가 아마 대표자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학교 대표자. 예. 학교 측에서 수사 의뢰를 한 뭐 죄명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요건으로 해서 수사를 의뢰를 한 건가요? 업무방해 혐의로 저희들한테 수사를 의뢰했어요. 업무방해요? 학교의 주변, 정문학교 주변 쪽에서 그 유리를 배포했다는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유포에는 작년에 그 기록된 사진을 저희들이 같이 그 동방에 와서 네. 그것을 저희들 증거로 해서 수사를 했어요. 학생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진짜 들었을 때 저는 진짜 놀랬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왜 신고하고 있으니까 네, 좀 많이 신앙한 것 같아요. 이제 공개위 관련해서 경찰에 대우 세력을 신고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학생들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휘둘려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가정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 이 사람들은 우리를 되게 무시하고 있구나. 학생들을 되게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서 기분이 되게 많이 나빴어요. 교수들 또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건 정말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예. 독재 정권 시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거의 못 들어봤는데 예. 지금 21세기 대학에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비판을 그 했다라고 보는데 그런 거를 순수하게 학생들이 할 수도 있었을 그런 내용들을 갖고 그런 식으로 배후 세력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참 그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8일 S여대 앞 경찰 조사를 받은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한 달 정도가 지났지만 그동안 학교 측은 이 사건의 묵묵부다 아무런 해명이 없었습니다. 우리 받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눈 감고 귀 막고 입 닥치고 살아라. 이것이 진정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입니까? 이것이 진정 우리의 소원입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랑하는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학생들 사이로 또 다른 눈들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교수 선생님들이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하고 계신데요. 저런 게 대체 어디에 쓸지 모르겠네요. 경찰서에 가보니까 교직원분들이 찍은 사진이 그 앞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기 찍고 있는 영상도 그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던 아영 씨는 이 사건을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학내 대자보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말서 이걸 도장 찍어달라고 들어와 이거를. 그럼 나머지 학생 다 껍데기야? 학생만 알리고? 아니 제가 언제 다른 학생을 뭐 껍데기야? 봐봐 여기 봐. 네. 가지고 가세요. 못 찍어드리니까. 응? 아니 근거가 무슨 뭐냐고요? 아니 그 허위 사실.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검사 수사 의뢰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래, 나는... 그러실 리가 없죠. 나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아냐고 하질 않았는데. 내가 의뢰했어? 수사 의뢰? 전화해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 학생 지원팀은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직접 경찰하고 얘기하세요. 학생들 일반 학생들 신경 하지 마세요. 엉덩이야. 엉덩이야. 왜 이러세요? 학생이 학생 신분 잡게 해. 학생 신분이 뭔데요? 공부하지 마. 학생 같은 사람은 공부해봐. 어떤 애고. 심장이 쿵쾅쿵쾅 거고 되게 화가 나고 어이가 없죠. 왜냐면 제가 조사를 받고 왔는데 조사 의뢰를 한 적이 없다니요. 학칙에 따라 학교에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붙일 수 있다는 대자보. 하지만 아영 씨는 일단 학생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대박이다. 이내 몰려든 학생들. 그런데 대자보를 붙인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방금 실랑이를 벌였던 교직원입니다. 언론이 사기 걸려서 얼른 잡게. 미안한 총을 안 들었고. 학교에서 충분히 하고 있잖아. 왜 이렇게까지 학생들의 활동을 차단하는 것일까? S여대 학칙 학생활동 중 제62조 학생활동 허가.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교내외에서 학생활동 및 인쇄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3조 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기도 하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 출판, 이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사전 검열이나 사전 허가 같은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라고 하는 것들을 대학이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의사 표현의 내용을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학교의 의사와 맞지 않다고 해서 내용 자체를 변경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다거나 또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을 제재를 가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 자체는 학생들에게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 헌법상 보장되는 그런 기본권과의 관계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여대의 학부나 방송국도 학칙에 의해 사전 검열을 받는 상황. 학내 언론을 차단당한 학생들은 익명 게시판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뜯어진 대자보 내용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다각도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동아리 승인을 받지 못한 역사 공부 모임, 학교를 벗어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정치적이라고 금지를 했거든요. 허가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거를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안부 문제. 네. 그리고 뭐지? 뭐 총장님이나 뭐 그분들이 그거 하잖아요. 뭐였죠? 서울시장. 네, 서울시장 선거. 네, 선대위원장. 한데 그 총장님은 총장님이 하시는 게 정치인데 왜 학생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 이건 뭐 우리 학교 문제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학사회 소통 구조가 이렇게 막힌다는 거는 대학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학문이라는 게 학자들이,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발전하는 건데 그 구조를 차단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대학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입을 막는 대학. 그런데 언론이 막힌 이들은 학생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일 거친 말다툼이 벌어진 수원의 한 대학교와 선명하게 하는데 왜 막아요? 아니 학교 직원이 학생들을 위해서 일해야지. 학교 여기서 막고 그러면 어떡해? 학교 직원이 이렇게 캠페인 하는 건 좋다 이거지. 1인 시위 중인 이 남자는 이 학교에 재직했던 교수. 교직원들이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동원됐다고 주장합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바쁜데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교직원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에 교통정리한다고 한데 이건 완전히 코미디 아니에요? 5개월 전 학교 측에 의해 4명이 파면, 2명은 해임을 당했다는 이들. 모두 교수협의회 교수들입니다. 다시 강단에 서기 위해 학생들의 서명을 받는 등 번갈아가며 시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의 감시와 견제는 교수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을 체증하는 것도 S여대와 마찬가지. 교수들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 학교의 여러 가지 그 운영 문제, 그러니까 이제 비리 의혹이라든가 뭐 이런 학교 전반적인 그런 문제를 교육 카페를 통해서 또는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학교 명예 실추되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결정적인 이유예요. 총장인 남편과 이사장인 부인이 학교 운영비를 리조트로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대학 교비 360억 원으로 지어진 컨벤션 센터의 운영 수익이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으로 들어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한 달 전
교육부 소청위원회는 교수들의 복직을 결정 내렸지만 아직 학교 측은 복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제작진에게 학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교수만 복직시킬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교수협의회는 계약직 교수의 복직까지 약속받기 위해 계속해서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교수들의 복직이 늦어지면서 역시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얼른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은 11년 동안 저희과를 이렇게 저희과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주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교수들이 오면 저희과 분위기도 잘 모르고 교육 상황도 그래서 막 이상한 거 막 배울 때도 있고 그래서요.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족벌 체제의 재단. 임용 비리와 교비 횡령. 사립대 비리는 비슷한 형태의 전횡으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9일. 2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대구 시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곧있을 대학 등가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데 그에 대한 재단법인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무 경영의 의사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은 그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저희 등록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학교가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학생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리로 나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실체는 무엇일까? 캠퍼스는 침체된 분위기였습니다. 2009년 한 의료기 회사 회장이 재단을 인수하면서부터 학교는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당시 재단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교육부에 제시한 발전 계획서를 거의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 발전 계획서에는 특성화 계획과 교육 기자재 확충 등 세부적인 추진 과제가 자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왜 교사 확보를 안 해주십니까? 왜 발전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런 이사진과의 협의에서 그런 대화를 할 때마다 항상 이사진들은 같은 말을 한답니다.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 과거 정부에서 내세웠던 공약이고 과거 정부에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법안을 통과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이사진은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합니다. 세계적으로 우선 우리가 손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다 새롭게 했습니다. 학내 체육관을 새로 짓는 등 시설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비로 학생들 등록금으로 전부 다 했는 거죠. 저희한테 이걸 제시할 때는 본인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내용이지만 실제 집행된 거는 학생 등록금 교비에서. 실기 수업에 필요한 장비는 정작 바뀌지 않았다는 학생들. 이거 이제 진짜 신나도 이제 얼마 전에 피아노를 몇 대가 네 대인가 몇 대가 바꿔줬다고 하는데 이런 거 진짜 이제 뭐 페달도 무슨 잘 안 되고. 좋아진 건 일부 건물의 번듯해진 외관뿐.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재 확충이 필수인 일부 학과의 신입생이 줄어들자 재단 측은 즉각 정원 모집 중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일반 대학보다 더 비싼 예술대학 등록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불거져 나오는 재단의 비리 의혹에 학생들은 결국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재단 쪽에서는
학교를 아예 없애려는 건지 이제 뭐 내년에도 계속 학과를 없앨 것 같다고 하는데 이렇다가는 이제 저희과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학교 재단의 비리 의혹과 계속되는 구성원들 간의 대립. 왜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하는지, 도대체 내 등록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속 시원한 대답이라도 듣고 싶은 학생들. 학교의 주인으로서 재단 측의 해명을 반드시 듣겠다고 했습니다. S여대의 총장 비리 의혹을 지켜보고 있다는 교육부.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유를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학생들을 이 문제를 의식하고 학생들을 대하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학생은 적어도 여기서 제일 책임이 없는 조직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교수들이 이렇게 어질러진 것을 교수들이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충격적이고 분노스러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게 왜 문제인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학교도 이런 이번 일을 계기로 각성하고 반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나쁜 짓들을 하고 있는 건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 되면 좋겠어요. 저 같은 후배가 또 나오면 안 되니까. 부족한 국가재정 대신 사립재단이 나서 교육예장을 늘리는 것이 사학의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학생을 경영수단으로 보고 사업체가 되어버린 일부 사학들이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먼저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일부 학교들. 대학마저 이렇게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도 가만히 있으라 지시할 것인지, 학내 구성원의 자율적인 비판에 귀 기울이는 대학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